일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그 겜순이네님이 그 미용실에서 정말 큰 상처를 입었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선인장이 지금 꽤나 자랐거든요. 이게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저기 좀 이렇게 막 여기 앞머리 쪽도 막 자라나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머리는 머리일 뿐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일단 이야기 듣고 네. 알려드린 다음에 머리를 좀 간단하게라도 복구라도 좀 시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떻게 된 건지 말좀 해주세요. 뿌리 탈색을 하러 갔는데 머리를 다 녹여 먹었어요. 최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. 그리고 그동안은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었으니까.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의 이두 마디가 아예 없어요. 여기가 머리가 없어요. 이게 측면에서 약간 이렇게 찍으면은 진짜 심하네. 그래서 지금 고소 진행 중이고요. 그 후에라도 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막 그렇지.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려 그랬거든요. 근데 그치. 미용실 측이랑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안 나오셨어요, 원장님은. 쉬는 날이시라고.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식인 거예요. 보험사 측에서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병원비나 이런 거를 해주시겠다. CCTV 영상 같은 거는 최소한 2, 3주가 걸린대요. 근데 CCTV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확보를 안 해놓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길로 경찰서 갔어요. 담당 수사관님이 이제 CCTV 영상 같은 건 알아서 확보를 해주시기로 했고, 다행이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, 그쪽이랑 저랑 하는 얘기가 다르다. 처음에 제가 탈색을 받으러 갔을 때, 이거 머리 끊어질 수 있다라고 고지를 했대요. 저는 그런 고지를 받지 못했는데, 심지어 제가 이거 괜찮을까요? 라고 물어봤었는데,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사실이 분명하거든요? 근데 그쪽에서 말을 바꾼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네. 그 대표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사과나 개인적인 그런 게 연락을 아예 없었습니다. 한 번도 없었어?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때까지만 해도? 없었어요. 와우.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. 안녕하세요, 이내 씨. 저 땡땡 원장이에요.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, 치료는 잘 받고 있는지 계속 이내 씨가 걱정되고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해요. 누구셔, 이분이? 대표 원장님이셔? 아니면은 이제 저 머리 만진 머리 만들어주신 원장님. 분? 예. 그래서? 대표 원장은 그 사람은 아예 연락 없고.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거 알아요. 근데 이내 씨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요. 남은 치료도 잘 받고요.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해요, 이내 씨. 느낌표. 자기네들 사과를 했다, 이거를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건지. 하지만 그때 우리가 20몇 분짜리 들었을 때 에에에. 굉장히 뒤늦게 말을 했었잖아. 그쵸.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셨어? 변호사님은 이거 무조건이다. 왜냐면 이미 제가 두피에 사상을 입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 그렇지. 무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? 많이 궁금해 하실 거야. 네. 피해 보상 쪽으로는 마음이 떴고요. 피해 보상이라는 보상은 것도 어렵겠지. 예, 좀 떴고 그냥 그쪽에서 좀 실수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고 뭐 벌금을 하시든 뭐 어떻게 그렇죠. 네,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야, 근데 좀 놀랍긴 하다. 내가 봤을 때는 미용사 입장에서는 이 머리카락이 정상적으로 단발이라는 형태가 올 때까지는 치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서. 약을 엄청 오래 먹었거든요.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성 약이다 보니까 그렇지.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막 입안이 터진다던가 약도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요즘 진짜 우선은 머리를 감고 네. 커트를 간단하게라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데, 네. 해보자. 저 이제 슬 커트도 조금 길이가 조금 자라가지고 진짜 옆둥이 좀 심해요. 앞머리랑. 아, 야, 이거 안에 좋은데? 느낌이 대승이 같아. 아, 네? 맞아.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느껴져요. 잔디 지금 보이시나요? 잘 보이시나요? 와, 서 있다, 안테나다, 야. 좀 이게 젖어가지고 안에 눌려있긴 한데, 이게 안에 어마무시합니다. 그리고 그때 다 빠졌던 거, 날라갔던 거. 이쪽. 잠깐만, 응. 이만큼인데? 남자손가락으로 세 아니, 이거 반삭인데, 손가락이었는데. 지금? 그래도 희소식이 있는 게 얼굴이 더 작아 보인대요.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. 응. 근데 보기에 많이 괜찮아 보이지 많이 않나요? 나아진 것 같긴 한데, 제가 또 이쪽도 있었거든, 그때? 회복력이 좋아가지고. 여기네. 여기 없잖아요, 이만큼. 아, 이건가요? 인간 드라이룸? 맞아.
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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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도 들어와. 오, 이게 모발이 되게 가늘고 엄청나게 딱 봐도 그래 보이죠. 여기서 할 거 아니야 커트를? 아 내가 너 내가 더 화가 나 솔직히. 들어가, 야 들어가. 이거 잔디. 어, 내 잔디. 생각보다 커트선은 무너지지 않네. 진짜 강철머리라니까 이제 제 머리가 이렇게 뜯겨나간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. 머리 길이 자를 거야? 그냥 딱 칼단발 느낌. 쓱. 길이 어때 지금? 응, 좋은데요? 나 지금 못 볼 거 봤어. 왜? 머리 나눴는데 안에 반삭이 있어. 어, 커트를 직접 해보니까 심각하네. 안에 다 끊어져가지고 뿌리가. 지금 그 사건 이후로 커트는 처음 받아봅니다. 조금만 잘라주세요 라고 해도 많이 잘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럴 수 있는데 적절한 길이 여기는 없어요. 여기 그 커트 좀 빨리 끝날 것 같죠? 아니 그건 아니야. 더 맞춰야 돼. 아 그래? 잠깐만. 어 머리가 없어요. 이게 다야. 여기 다니. 아 이게 물도 못 묻히니까. 레고 인형 된 것 같다. 레고 인형. 섹션 나눌 필요가 없어요. 좀 다 끊어져 있어가지고. 여기 이내는 화학 시술 당분간 받으면 안 돼요. 오히려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것도? 검은 색깔을 안 하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데. 그러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검은 색깔을 염료제로 하지 말고 오징어 먹물이나 해나 쪽으로 하면 돼. 코팅을 하면 돼. 그거는 큰 문제는 없어. 우리가 약을 좀 공수할 테니 와서 염색해도 되고. 지금 염색 좋아. 네. 잘 알겠습니다. 종료가 됐어. 끝! 제가 진짜 저 엄청 힘들고 속상하고 멘탈 터지고 막 이랬을 때 되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